그럼 제 감소수열 맞습니까? 그렇지. 자,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, 시그마 n이 뭐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거 한번 보여줄게. 그러면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뭐 7분의 1, 아, 그만합시다. 어?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갈 거라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감소수열인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뭐 나와? 0이지. 그러니까 얘도 감소수열을 맞아. 실제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자, a의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. 근데 얘가 감소 뭐야? 발산합니까 수렴합니까? 그럼 판정 불가인데 이 발산 정리는 판정 불가야. 그럼 다른 정리 써야 된다고. 알겠지? 그럼 얘 간단하게 너희들 보기 한번 보여줄게요. 그럼 봐봐. 얘들아,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볼게. 1은 1쓸 거고 2분의 1 쓴 다음에 그럼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 자리 있지. 내가 여기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써볼게. 이렇게 그냥 쓴 거야. 알겠지? 딱 요 자리를 딱 여기까지 쓴 거야.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 있지. 그럼 여기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할게.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고 가로키 묶어줄게. 이렇게 그럼 다음 어디? 16분의 1까지 값을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. 그렇지? 그럼 잘 봐. 얘 더하면 나와. 얘 더하면 나와. 4분의 2, 4분의 2분의 1 하는 거 맞습니까? 그럼 또 뒤에 몇 나오겠어? 내가 계속 뭘 나오게 만든 거야? 2분의 1이지. 그럼 자, 1 더하기 2개 더하면 나와? 1. 또 뭐 나와? 1. 그러면 이 값은 계속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. 그럼 이 값은 더하면 몇 나와? 뭐 안 되지? 그럼 퀴즈.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커, 얘가 커. 위에 크지? 왜? 3분의 1보다 더 작은 4분의 1 더 했으니까. 그치? 근데 얘가 수렴의 발산이야? 발산이지. 그럼 얘도 당연히 몇이라고? 발산.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, 원래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모든, 뭐야? 감소수열이 수렴합니까? 그건 아니거든. 이렇게 판정하기 힘들잖아.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?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걸 할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? 모든 감소수열은 수렴한다? 아니야. 알 수 없다야. 알겠습니까? 근데 감소수열이 아니면은 발산한다. 이건 참인 거고. 알겠죠? 그래서 그걸 발산정리로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좋습니다. 아, 재밌다. 알겠죠? 이건 그냥 버디 편으로 알아두면 되는데, 그럼 사인 n은요, 코사인 n 이런 거 있잖아. 얘는 발산정리거든? 얘 사인 무한대로 보면 뭐야? 그치, 진동이지.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은 진동이거든. 그럼 0이 아니야? 그치, 0이 아니라서 발산이라고. 요놈도 발산이고. 알겠죠? 이런 건 다 발산입니다. 근데 지금 얘가 사인 n분의 1 지금 안 하고 있죠? 얘는요, 판정 불가야. 왜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분의 1은 몇 나와? 0이지. 그래서 판정 불가라고. 알겠습니까? 판정 불가. 됐지? 나중에 되게 재밌는 거 할 거야. 재밌는 거 할 거야. 뭐 애들 이렇게 안 보이. 하지 마. 닫아놓고 해야 돼, 그래서. 문 잠가놓고. 응? 나 어차피 못 가잖아. 야, 나 오늘 하고 나와가지고 나 1층 거 안 내려갔다, 야. 자, 갑시다. 어, 배고파. 자, 갈게요. 얘 가봅시다. 그럼 봐봐. 얘가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걸 외우라는 거야.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여러분들은요, 자, n의 n분의 1승 이걸 외우세요. 그럼 얘가 지금 얘가 어떤 꼴이냐면은 무한대의 0승 꼴이거든. 그치? 우리가 무한대의 0승 꼴라면 우리가 무한대를 해서 2의 ln승 취할 거라고.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ln n의 n분의 1승으로 놓을 거라고야. 됐죠? 그럼 얘 어떻게 된다? 리미트, 아니, 딱 끄집어냅시다. 뭐만 끄집어내? n분의 ln n 요것만 끄집어내자고. 요것만. 그치? 그건 무한대로 갈 때 비교하는 거죠. 비율 비교. n이 커, ln이 커? n이 커. 그럼 이거 몇이야? 0. 그래서 이 값은 2의 0승이라서 몇 나온다? 1. 그래서 너희들 뭘 기억해 두냐면은 이걸 기억해 두라는 거야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왜 이거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쓸 겁니다. 얘는 몇이라고? 1이라고 아예 박아두세요. 알겠습니까? 시험장만 쓰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쓰십시오, 여러분. 알겠죠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 루트 n 값은요. 알겠죠? n의 n분의 1승 값은 무조건 몇 나온다? 1 나온다는 건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, 여러분. 알겠죠? 참 많이 나올 겁니다. 되게 유용할 거야. 알겠지? 하루 왜 이렇게 기냐?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? 6시에 원래 이... 아니야. 이... 그래도 하루에 두 번 보니까 어때요?
그렇습니까? 너무 아니야. 야, 진짜 고등학교 선생, 아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 안 하지 않냐? 와, 진짜. 야자 감독하는 선생님 학교 돌아가면서 하잖아. 안 해? 아 그래? 야자는 뭐해 그러면? 선택? 나 때도 선택이었어. 선택인데 말이 선택이지. 맞잖아. 자율학습인데 안 하면 선생님 불러가지고 왜 안 하냐.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리고. 맞잖아. 말이 자율학습이지. 자 봅시다. 요거 있지. 요 모양 기억해둬야 돼. 요 모양 기억해둬야 돼. 왜냐면 나중에 뒤에서 요거 나오거든. 이게 너가 모양을 기억해둬야 돼. 1 플러스 n분의 1의 n, 이거 있지. 요것도 판정하라고 나중에 할 거야. 알겠지? 또 요것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ln이 있고 없고 차이 뭐 이건데. 그러니까 딱 이 모양을, 대표적인 모양을 기억해 두십시오. 요것도 뭐 중 중에 하나만 별표 쳐도 될 것 같은데, 이거 별표 쳐놓을게. 요거 별표 쳐놓고 요거 할까? 상관없는데. 자 이거거든? 자 준비됐어.